제가 라이브라는 이름을 살고 싶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만든 거. 어떻게 보면은 저의 커리어의 피크잖아요. 42개의 도시. 전 세계를 돌고 팬분들이 와주시고 전 세계 가지각색의 색깔의 피부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저의 노래를 같이 듣고 즐기고 저희랑 추억을 만들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무대에서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팬분들 얼굴 한 분 한 분 뵙는 것도 최대한 나를 끄집어냈고 행복도 했어요. 그런 순간에는 나머지 시간들은 지옥 같았어요. 오늘 할 수 있어 지금? 괜찮아? 아, 괜찮아? 와, 어떻게 끝내지? 아, 충분히 쉬어요, 충분히 쉬어요. 커리어의 피크지만 지칠 대로 지친 것도 피크예요. 팬분들 앞에서 웃는 것 빼고는 웃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 무대 서는 건 짤막하잖아요. 팬분들 뵙는 것도 짧잖아요. 겉으로 다 행복해 보이니까. 사나, Arena is fated. 기절했어요? 네. 아, 공항 왔어? 이게 우리가 압박이 너무 많아. 아, 그러니까. Yeah, you're overwhelming. Yeah. We couldn't even breathe. I couldn't breathe and anxiety together. 같이. DPR에 대한 문제점도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너무 애를 쓰다가 미국을 와버리고 이미 투어는 시작했고 어느 때보다 빡셌고 공연 잡는 것도 수도 이거 우리가 정황 하나도 없잖아. 진짜 이때까지 이렇게 참은 것도 진짜 진짜 대박인 거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 솔직히 저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터졌는데 저도 옛날에 막 솔직히 막 존나 무시를 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게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케어가 없었어 애초에. 그냥 좀 한계가 없는 거 같아. 정말 솔직히 생각하면 한계가 없는 거 같아. 근데 오시네요 좀. 멘탈도 되게 하려 했는데 안 되더라고. 숨도 안 쉬지고.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그래도 안 되나. 그러니까 안 괜찮아 돼.
너가 괜찮을 필요가 없어. 너 울고 싶으면 울 다 해도 돼. 진짜로. 아이고, 진짜. 내부적으로 워낙 곪아 있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나 만채로 임했던 투어여서 말하지 못할 드라마가 너무 많았어요. 피날레라는 단어는 끝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안 좋은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어도 이 마지막 공연만큼은 저의 모든 걸 쏟고 싶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고 DPR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자랑스러웠었으면 했었던 것 같아요. 팬분들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닫혀 있었던 LED판 속에 관객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고 공연을 볼 걸 알고 있었고 죽이고 싶었던 인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거기만 노려보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노래가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게 담았어요. 다 열렸겠죠? 네. 네. So Korea, 야! 한번 날려봐. 네. 날려봐. 이때가 진짜 존나 터져야 돼요. 시에 도착해서 360도 이거 할 거예요. 예, burn it up, burn it up. 도착. 그리고 저는 걸어갈 거예요. 걸어가고 애들이 저를 지나쳐서 뛰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ou know I could paint the world. 이거 엔딩 때 또 이제 중계. And it tastes like I don't know. 하고 이제 진짜 인사. 나중에는 천천히 재밌게 차차이. 그럼 더 좋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 다시는 없어요, 감독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가보겠습니다. 형, 그 옷 뭐 한 번 더 신어보긴 하시겠지만 네. 그 러스트 때 저희 촬영 때 썼던 그 신발 형이 얘기했던 거 yeah, yeah. 내가 동선들이 있는데 뛰질 못해. 그러면 이렇게 탁탁탁 이러면서 공연해야 돼서 그렇더라고요. 일단 재용이나 현수 시켜서 가지러 올게요. 네네. 네. 그 준영이 방에 내가 내일 가져가야 될 거 다 챙기라고 했거든. 아, 네. 그거 준비되면 가져와 주세요. 나와 주세요. 아니 다 네. 보이스 트랙이 깔려 있는데 연출팀에서 지금 MR만 왔다 그래가지고. 어떤 게 치즈 와인이? 치즈 와인이랑 아웃 오브 컨트롤. 내부적으로 워낙 곪아 있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걸 너무나 해결하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사실 월드투어 하면서 팀 분위기가
아티스트가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갖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환경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되게 여러모로 제약들이 많았어요. 제 아내, 이엔형 아내는 더 보여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이따만한데 그걸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멋있다. 근데 월드투어 끝나고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면서 저랑 이엔 형한테 붓이 지워준 거죠, 손에. 러스트 레거시 셋업, 인트로 셋업, 셋업 아웃트로 이거는 뭔가 한 번에 가는 거여서 만약에 다 맞추고 막 이러면은 한 번에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그렇죠. 와, 졸라 LED랑 개 멋있겠다. 다 같이 심기불편한 연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모든 정지가 약간 자 우리 헤네서의 약간 포즈보다 아직 그 캐릭터예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보면은 코찡글 코찡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제가 전화할게요. 근데 오늘은 아직 괜찮아요. 네네. 내일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월드투어 하면서 한국만큼은 100은 못 보여줘도 나를 보여주자, 최대한. 그 마음을 항상 먹고 있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심장이 올라야 돼.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야, 여기 심장이 올라왔다.
우리 자신한테 보여주자가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제약 없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 그렇게 해서 임을 했고 아니라 다를까 너무나 달랐죠.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봐요. 말고는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주어진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 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공연 당일에는 그 불안감이 정말 인생 최대 프레셔였어요. 최대. 제가 전부터 영선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뭔가를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영선이가 준비해와준 그 말들이 진짜 많은 힘이 됐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했죠. 계속 해달라고. 계속. I need this. 이한영은 무대에서 토해내고 있고 슬픔을. 마지막 노래와 영선이의 말들이 맞물리면서 되게 오묘했어요. 눈을 감고 그 템포와 분위기에 숨을 맡겼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거야. 하면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아닌 거죠. 아직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어는 끝이지만 더 많은 게 기다리는 현실 저한테는 이제 시작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안에 모든 게 바닥난 상태예요. 더 이상 뭘 짜낼 수도 없을 만큼 진짜 지쳤어요. 저는 사실 라이브라는 이름을 살고 싶어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만든 건데 콘서트 준비할 때도 그렇고 DPR 활동할 때도 그렇고 이 이름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연 내가 정말 살아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아직까지도 들어요. Am I actually alive? I know I'm not alive.